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과 함께 2 인과연이 개봉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봉 날 보러 갔었는데 정말 정말 재밌어요. 안 보신 분들, 망설이시는 분들 꼭 한번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과 함께 죄와 벌 1편에서 수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좀 오늘 배워볼까 합니다. 모든 문장을 다 수화로 한건 아니고 부분 부분 수화가 나오고 그냥 말로 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른 장면으로 대체가 된 부분도 있어요. 그 문장에 맞춰서 제가 더 추가한 부분도 있고 약간 변경한 부분도 있고 잘안 보인 부분들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편에서는 김자홍이라는 분이 지옥에서 7개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김자홍 씨의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수아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하정우 씨가 저승사자죠. 강림 차사가 김자홍 씨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어머니. 예전에 김자홍 씨가 저를 구해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서 너무 놀라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아직 김자홍 씨에게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김자홍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개인적으로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처음에 어머니가 누구세요? 이건 누구? 여기 턱을 이렇게 쓸어주면 누구? 누가? 이런 뜻입니다. 누구세요? 애도라는 수화는요, 이렇게 울다, 울다. 손바닥에다가 주먹을 이렇게 섭섭하다. 애도를 표합니다, 어머니. 코옆을 검지 이렇게 쓸고 여자인 새끼손가락을 해주면 엄마, 어머니란 뜻입니다. 예전에, 이거는 과거의 뜻이에요. 예전에 김자홍 씨가 이렇게 그 김자홍 씨 사진이 있었는데 김자홍 씨가 저를 구해주시고, 이거는 구하다라는 수화입니다. 엄지를 이렇게 찝어서 올려요. 구하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엄지에다가 등을 이렇게 돕다. 남이 나를 도울 때 돕다. 반대로 내가 도울 땐 이렇게 여기를 돕다. 남이 나를 도울 땐 돕다. 새로운 생명, 새롭다.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펴주면 새롭다. 새로운 생명, 이거는 생명, 숨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선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선물, 선물. 이거는 주다, 받다.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내려가면 사람이라는 수화입니다. 영화에서는 텔레비전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네모를 그렸는데 원래 TV라는 수화는 영어 지문자 TV를 그대로 사용해줍니다. 자, T. T는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감싸줘요. TV. TV, 뉴스. 뉴스는 소식에 논하다. 뉴스를 보고선 보다. 보다. 너무. 너무. 이렇게 해서 피면서 그쳐요. 그리고 놀라는 표정까지 같이. 놀라서. 놀라다. 놀라다. 급하게. 손바닥에다가 검지를 이렇게 급하다.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왔어요. 오다. 제가 아직 김자홍 씨에게 인사를, 이거는 절이라는 수화입니다. 절. 절을 아직 못했어요. 아직. 아직이라는 수화예요. 괜찮으시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피면서 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제가 김자홍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거는 괜찮다라는 수화고요. 괜찮다. 뭐뭐입니까? 의문을 나타내는 수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많이 울었던 많은 감동이 있었던 장면인데 김자홍 씨의 동생 김수홍 씨가 어머니의 꿈에 들어가서 수아와 이제 말로 같이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엄마, 엄마 아들 수홍이 나 이거 봐봐. 나 대법관 됐어. 기쁘지? 나 멋있어? 옷 잘 어울리지? 거봐, 나 됐잖아. 내 쫄따구들. 엄마 근데 나 이제 못 만나. 왜냐면 나 대법관 돼서 하늘나라 가. 거기서 나쁜 놈들 다 심판해 줄 거야. 그니까 엄마 나 만난다고 부대에 찾아오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엄마? 옛날에 엄마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때 나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엄마는 아파가지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때 기억나지? 그때 우리 참 힘들었다. 그치? 그래가지고 형이 엄마랑 나랑 둘 다 죽이려고 근데 엄마 이거 다 알았다면서 그래서 형이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다시는 집에도 못 오고 죽어라 이래가지고 돈 다 준 거잖아. 엄마, 엄마 아들. 이거는 남자, 사람이라고 쓸 때도 있지만 남자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들, 아들, 수홍이. 엄마 나 이거 봐봐. 이거는 남이 나를 볼 때의 보다입니다. 나 이거 봐봐. 대법관은요 이렇게 하면 법이에요.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두드리면 법. 법의 심판 사람. 대법관 되다 의 뜻이에요. 됐어. 기쁘지? 이거는 이제 반갑다, 기쁘다, 즐겁다 다 쓸 수 있는 수화입니다. 기쁘지? 나 멋있어? 이건 멋있다. 코에서 이렇게 꼬불꼬불 나가면 멋있다. 나 멋있어? 옷 잘. 이렇게 팔을 쓰면 잘이란 수화예요. 잘. 어울리다. 세 손가락을 내리면서 접어줘요. 어울리다. 어울리지? 거봐, 나 됐잖아. 나 성공했어. 희망. 희망의 결과. 하면 성공입니다. 나 됐잖아. 하정우 씨와 주지훈 씨가 옆에 계시는데 그분들을 가리키면서 내 쫄따구들. 이건 부하라는 뜻이에요. 부하. 엄마 근데 나 이제 못 만나. 만나다. 이건 만나다의 뜻입니다. 이렇게 방향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밑에가 만나면 만나다의 불가능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튕기면 불가능. 만나지 못해. 못 만나. 왜냐하면 이건 왜. 왜라는 뜻의 임시. 뭐뭐라면. 왜냐하면 나 대법관 돼서 하늘나라 가. 하늘나라 가. 거기서 이건 장소를 뜻하는 거죠. 거기에서 나쁜. 이렇게 코를 이렇게 베는 거예요. 나쁜 놈들.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해줬습니다. 사람 다 심판해줄 거야. 심판. 그니까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그니까 엄마 나 만난다고 부대. 이거는 군. 군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단체. 하면은 부대예요. 군 플러스 단체. 부대. 부대에 찾아오고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알다.
이거는 여기 이렇게 쓸어주면 알다. 알았지, 엄마? 그리고 옛날에. 옛날에, 과거에 엄마 아파가지고. 이거는 병이라는 수화입니다. 병. 병. 아파가지고 병원. 여기 뒤에다가 손가락을 구부려서 이렇게 두드려주면 진찰. 진찰의 집 하면 병원입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 이건 눕다.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V를 눕혀줘요. 눕다. 누워있을 때. 이건 때라는 수화입니다. 영양실조는 여기 볼을 이렇게 쓰다듬으면 영양. 영양의 부족. 여기다가 이렇게 넘겨주면 부족. 영양실조. 그리고 엄마 아파가지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눈뜨다. 눈뜨다. 깨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잡으면 못하다 라는 수화입니다. 못하다. 그때 기억나지? 이렇게 내리면서 잡아주면 기억. 기억. 그때 우리 참 힘들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팍. 힘들다. 그치라는 부분은 이렇게 말에 같다. 그치? 이렇게 표현됐어요. 때문에. 그래서 형이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형. 형이 우리 둘 다, 엄마랑 나랑 둘 다 죽이려고. 이건 목을 조르는 동작. 죽이려고. 근데 엄마 이거 다 알았다면서. 이거는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알았다면서. 그래서 형이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다시는 집에도 못 오고 집에 오지 못하고 죽어라 이래가지고 이건 열심히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열심히. 열심히 일하다. 이건 수고하다 라는 뜻이에요. 수고. 이 팔 끝쪽. 수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돈의 의미도 있는데요. 돈을 이렇게 돌려요. 수입. 수입. 돈을 다 준 거잖아. 주다. 아마 대사가 완벽하게 똑같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네, 들고 오려고 했습니다. 네, 수화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밑에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